제가 빨리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찍 오신 분들 제가 번호 드렸죠? 네, 오늘은 제가 6분 추첨합니다. 다음에는 10분으로 늘릴 겁니다. 좀 더 일찍 오셔서 예배 시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목욕비는 내일 거룩한 주의 날 목욕하고 오시라고, 예배 드리러 오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21번. 네, 번호 확인하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21번. 네, 하나 더.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자,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8번. 네, 18번 정도.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어느 번호가 나올지 모릅니다. 15번.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바로 옆에 계신 분. 네, 일찍 오신 분들. 네, 자, 일찍 오신 분들이 네, 이렇게 다 추첨을 받죠. 6번. 오, 네.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마지막 한 분. 21번. 이거 21번이 두 개가 들어갔네요. 동그라미 안 쳐진 겁니다. 하나는 누가 실수로 넣었나 봐. 동그라미 쳐진 것만 인정합니다. 1번. 와, 오늘 예, 1번. 야, 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일찍 오신 분들만 타잖아요. 주가 보고 뽑은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거룩한 주의 날 깨끗하게 목욕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 제가 선물 드린다고 약속하셨죠?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에 오시면 일찍 오신 분들 한해서 또 전도하신 분,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제가 다 선물 예, 드릴 테니까요. 예. 네, 처음 오신 분은 맨 뒤에서 나오세요.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네, 제가 뒤에서부터 선물 나눠드릴 텐데요. 2분단, 3분단은 조용히 앉아계시고요. 1분단 다 나간 다음에 뒤부터 질서있게 줄 서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양보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양보할 때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서두를 때 사고가 납니다. 사고 나면 여러분만 손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상품을 가지고 서로 붙이다가 다치면 큰 아픔입니다. 천천히 양보해 주셔서 사랑의 능력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시고 병원에 가지 마시고 경찰서에 가지 마시고 일부 병원에게 실려가지 마시고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다음주 토요일 시간 우리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무리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줄 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